돈이 되는 시장 새끼로 바로 이어갈 텐데요. 오늘은 다올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과 함께 종목 선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을지 먼저 급등락하는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등락 새끼부터 함께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의 급등락 한 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쇼박스가 오늘 20% 넘게 급등하다가 상승 탄력은 약간 줄었지만 여전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한령 해제 기대감 콘텐츠주들을 끌어올리고 있고요. 흥아해운도 오늘 10% 넘게 좋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우려에 오히려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SK바이오사이언스는 코로나 백신 생산을 잠정 중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8%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급등락하는 종목들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확인해봐야 될까요, 차장님? 우선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사이언스요. 말씀하셨듯이 국내 1호 백신이죠. 네. 이 스카이코비온의 이 생산을 잠정 중단하는 이슈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떨어집니다. 상황인데 우선 근데 잠정 중단일지 그 아예 중단은 아니거든요. 네네.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정부 쪽에서의 지금 그 주문이 지금 많이 안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그 국내 생산은 더 할 이유는 없겠죠. 네. 하지만 추후에 본다고 하더라도 이 추가적인 주문이 나온다고 한다면 생산을 하겠다는 계획이고 이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가 해외 쪽에서의 이 세계 보건기구 WHO 쪽에서의 긴급 사용 목록이나 등재 신청은 아직 승인 나지 않았지만은 뭐 나게가 된다고 한다면 해외 쪽에서의 판매 부분은 다시 한번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생산을 또 돌릴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잠정 중단이지 너무 이제 시장에서의 좀 우려가 좀 과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오히려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이 3분기 때 실적이 그렇게 좋지 못했기 때문에 네. 이런 우려감까지도 약간 주가의 투자 심리에 안 좋게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네. 하지만 4분기 때는 영업이익은 거의 뭐 1000억 이상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뭐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스카이코비언 같은 경우에 그 어떤 잔여, 그러니까 이연되고 있는 수주에 대한 부분이 매출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굉장히 좀 크다라고 네.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해외 쪽에서의 매출 부분이 4분기도 당당 터진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오히려 내년 상반기 때의 해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진다고 한다면은 제가 본다고 했을 때 뭐 4분기 내년 상반기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소량이라도 매수 관점을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 백신 수요에 대한 이 변화는 어떻게 보면은 그 예측을 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뭐 코로나가 줄어들 수도 있고 다시 폭발적으로 늘 수도 있고 그리고 각국의 어떤 정부 정책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예측을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지금 현재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변동 이 우려감인 주가에 충분히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뭐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본다고 하더라도 이 독감 백신이죠. 이 스카이 셀플로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제2, 제3의 어떤 매출 부분은 계속 기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SK바이오사이언스 한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좀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SK바이오사이언스 오히려 조금 매수를 해서 담아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주셨는데 그러면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지금 현재 가격이 79,700원 정도 지금 하고 네. 있는데, 지금 현재 가격 뭐 종가도 저는 괜찮다고 판단되고 있어요. 네. 뭐 오늘 뭐 거래량이 올라가면서 제가 양봉이 나온 부분이 약간 좀 장 후반으로 갈수록 좁혀지지 좀 않고 있는 부분이 우려, 감이라고만 한다면은 유일하게 네. 우려감이라고 볼 수 있어서 뭐 적극적인 뭐 큰 폭의 매수라기보다도 소량 한번 좀 담는 과정 그리고 1차적으로 8만 5천 원 정도를 이 목표 주가를 말씀을 드릴 텐데 8만 5천 원 돌파했을 때 서두에 말씀드렸던 뭐 지금 현재 가격 소량 그리고 8만 5천 원 돌파했을 때 좀 매수를 조금만 더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네. 손절가는 이 7만 2천 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SK바이오사이언스 오늘 하락을 크게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소량 좀 담아서 추이를 지켜보고 8만 5천 원 정도까지 갔을 때 한번 다시 추가적으로 매수해보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급등락 한 끼 먼저 확인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수급이 쏠리는 종목도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수급 새끼도 함께 확인해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에는 수급 두끼입니다. SM이 오늘 5% 가까이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7거래일째 매수를 하고 있고 오늘은 기관 매수까지 겹쳐지면서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후성은 2%대 상승세, 기관이 무려 13거래일째 매수를 하고 계속 담고 있습니다. 남선 알미늄도 오늘 좋은 흐름인데요. 오늘 외국인의 대량 매수가 터지면서 5% 가까이 상승세 나타냅니다. 자,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도 체크를 해봤는데요.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좋게 보시나요? SM을. SM이요? 네. 뭐 오늘은 이슈가 좀 재밌어요. 어떻게 보면은 사우디의 법인을 설립한다. 아, 예, 맞습니다. 설립한다는 것보다도 이제 그 어떤 공고를 낸 거죠. 채용 공고를. 뭐 이제 사우디 쪽에서의 경영 관리나 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하는 이슈 때문에 주가가 지금 약간의 그런 이슈로 좀 올라가고 있는데 뭐 재미있는 이슈입니다. 뭐 나쁘다고 볼 수도 없고. 사우디가 요즘 대세인가 봅니다. 그렇죠. 이제 뭐 이제 조금만 그 엮이면은 이제 주가가 좀 그 많이 가는 편인데 뭐 이제 뭐 내용은 또 추후에 진행되는 상황은 봐야겠지만 어떻게 보면 중동 시장을 뭐 그 노린다는 부분이거든요. 네. 뭐 아직까지 이제 뭐 중동 쪽에서도 우리나라의 뭐 K-팝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인기가 많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뭐 유럽 그리고 뭐 북미, 남미 그리고 아시아 쪽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이쪽에서의 그 실적 부분이 크게 나오진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동 시장이 엔터 업체들한테는 이 어떤 뭐 블루오션 시장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쪽에서의 공연 또 이제 OTT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 사업부터 진행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이슈가 좀 나올 걸로 판단되고 있고 하지만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 이 이슈를 떠나서 이 SM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단기적인 상승 여력이 좀 많이 좀 있지 않을까. 제가 근데 그 전에 지난주에 그 JYP 엔터가 저는 엔터주에서 가장 좋게 보인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렇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다른 어떤 신사업이나 여러 가지 뭐 자본과 주주 문제 같은 자본이었고 이 본업에 진출한다는 본업에 충실하고 이 부분 실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JYP 엔터를 제가 엔터주 중에서도 제일 좀 좋게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제 단계적인 상황에서 본다고 한다면 SM이 지금 라이크 계획과 계약이 종료됐어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로열티 비용이나 또 이제 주주와 같은 이런 자본에 대한 부분이 리스크가 일정 부분 해소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JYP 엔터가 실적주로 좀 주가 간다고 한다면 이 SM은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이벤트 해소 관점에서 주가 단기적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우디 법인 설립 때문에 오늘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런 최근 어떤 가벼워진 주가가 가벼워진 분위기 때 이런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또 어떤 매수하는 부분이 수월하니까 이런 주가가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올라가지 않았냐라는 쪽 의견이 좀 되고 있고요. 네. 뭐 SM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우리나라 뭐 K-팝 시초잖아요. 가장 어떤 팬덤을 갖추고 있고 라인업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탄탄하게 좀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 SM에 대한 그 관심을 좀 계속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물론 이제 신사업을 한다고 해서 제가 엔터 업체들한테 뭐 우려된다라는 것보다도 신사업과 어떤 뭐 본업 간의 시너지가 잘 되는 구조로 가고 있으면은 그거는 오히려 더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뭐 SM 같은 경우에도 뭐 BLC나 또 드림메이커 같은 이 온라인 쪽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쪽에서 자회사와의 협업 이런 부분도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내년에 실적으로 잘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SM도 저는 이제 JYP 다음에 좀 가장 좀 매력적인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또 엔터주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 상황이고 그중에서도 또 SM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가격 전략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 SM은 어쨌든 최근에 좀 박스권에 갇혀있는 느낌이거든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저는 지금 현재 어떤 이제 박스권이라고 하지만은 이제는 이제 주가가 이제 박스권에서 이제 탈피를 이제 해야 되지 않나. 네, 그러니까요. 탈피를 해야 될 만한 그런 상황도 맞다라고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주가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뭐 76,300원인데 뭐 78,000원 뭐 크게 보면은 이제 8만 원까지 돌파를 하면은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이제 8만 5천원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손절가는 68,000원 말씀을 드릴 텐데 그렇기 때문에 8만 원에
지금 현재 가격도 좋지만 8만 원 이런 박스권을 한번 좀 뚫었을 때는 네. 또 추가적인 매수 관점도 가져와도 괜찮지 않을까 뭐 이렇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SM까지 가격 전략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테마 3개도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돈이 되는 시장 3개, 이번에는 테마 3개입니다. 오늘 웹툰 관련주가 불을 뿜고 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인 사우디 구프 펀드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웹툰 관련주들 급등하고 있고요. 이와 연계돼서 또 NFT 관련 종목들도 일제히 상승세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최근에 올라왔던 6개 관련주들은 월드컵 개막 후에 오히려 떨어지고 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테마 3가지를 확인해봤는데 이 중에서는 어떤 테마, 어떤 종목을 볼까요? 교촌 FMB. 교촌 FMB요? 6개주 한번 좀 봐야 될 텐데 카타르 월드컵 뭐 특수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오히려 지금 이 카타르 월드컵이 이번 주에 개막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주가가 다시 6개 관련주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벤트 관점으로 이 접근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굉장히 좀 힘들 수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적극적인 어떤 이런 이슈 때문에 6개 관련주 들어가는 것보다도 오히려 지금 이벤트가 끝난 시점에서 주가 떨어졌을 때는 이제 한번 이제 그 기업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럴 때 6개 관련주 안에서 어떤 종목이 좀 괜찮을까 했을 때는 저는 교촌 FMB가 좀 괜찮은 모습을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뭐 3분기 실적 같은 경우가 작년 대비해서 무려 80%까지 감소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6개 관련주도 전체적인 어떤 뭐 실적주로 접근하는 것보다도 우선 교촌 FMB가 그래도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이 실적이 좀 감소한 이유가 한마디로 그거예요. 지금 교촌 FMB에 다 한 번씩 시켜 드셨을 것 같은데 배달을. 네.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심해지면서 이 원자재나 부자재 매출이 증가하고 우리 좀 배달 수요 같은 게 좀 급감했던 모습이 있어요. 코로나에 대한 리오프닝 같은 경우도 네. 있어가지고 지금 그래서 약간 영업이익이 좀 감소했던 부분이 있긴 하지만 지금 이런 부분을 오히려 지금은 HMR, 간편식, 뭐 이런 쪽으로의 그 실적과 또 이제 뭐 중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 법인 쪽에서의 진출을로 이제 만회를 하고 있는 과정으로 네. 가고 있거든요. 그러자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이 판촉비나 뭐 행사비, 광고 이런 좀 비용적인 측면이 좀 많이 들어갔던 감이 있기 때문에 이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긴 하지만 저는 이미 이 3분기 실적이 주가에 올해 상반기 좀 반영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교촌 FMB를 어떤 6개 관련주에서는 한번 좀 이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월드컵이 개막하고 나서 좀 주가가 떨어지고 있지만 오히려 좀 다른 쪽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시의성에 맞는 투자보다 조금 다른 상승 모멘텀들을 조금 더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교촌 FMB의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울까요? 우선 1차적으로 이제 13,000원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가격은 10% 정도로 해서 13,000원을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좀 만 원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약간 좀 뭐 손절가는 좀 제가 좀 크게 잡았어요. 네. 막 이 구간 정도에서는 왜냐하면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번 좀 이 손절가는 좀 많이 두고 밑으로 좀 더 내리고 이 목표 주가를 위로 줍으면서 이렇게 좀 차익하는 구조를 한번 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교촌 FMB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관심이 가는 종목들, 돈이 되는 시장 3개 세 종목 함께 알려드렸으니까 시청자분들 마지막까지 한번 잘 대응해보시고 좋은 종목은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성웅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차장님 오늘 또 좋은 종목,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